조계종립대구능인고등학교가 씨름부 연습장과 특별교실 등을 갖춘 지혜관을 준공했습니다. 씨름부 연습장은 일선 학교에서 보기 힘든 최신 시설을 갖춰 학교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능인고등학교에 새롭게 세워진 지혜관. 기존의 노후한 건물을 허물고 1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했습니다. 지혜관은 지상 3층, 연면적 1,090여 제곱미터 규모로 씨름부 훈련장과 도서실, 의학실, 그리고 미술실과 음악실 등의 특별 교실이 들어섭니다. 능인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조계종립 능인학원은 지난 24일 지혜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밖에 음악실, 미술실, 도서실, 기술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춘 특별실을 통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관의 준공을 발판으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부응하는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행복한 학교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100년 역사의 미래를 향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지혜관 준공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36억여 원. 동문 졸업생들이 직접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 서주한 데다 자체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해 힘을 보태면서 적지 않은 예산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씨름부 훈련장이 너무 낡고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나 걱정을 하던 끝에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께 상의를 드렸더니만은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런 멋진 건물이 준공된 것 같습니다. 지혜관이란 이름에는 지혁을 바탕으로 미래 혁신을 주도할 창의 융합적 인재를 육성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름을 지혜관으로 해주셨는데 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 아이들이 밝은 눈으로 오름을 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특히 지혜관 1층에 조성된 씨름부 훈련장은 크기는 물론 체력 단련실과 휴게실 등의 시설이 국내 일선 학교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991년 재창단에 교기 종목으로 지정된 뒤 크고 작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고 천하장사 정경진 선수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능인중고등학교 씨름부. 최고의 시설을 통한 앞으로의 활약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능인고등학교는 지혜관 준공으로 명문 사학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